자, 접지 도체고, 접지 도체고, 이거 하고, 점전화가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있고, 얘가 있죠. 그럼 여기 이제 그림을, 접지했으니까, 이거지. 여기에, 점전화가, 이렇게 있어. 자, 그러면은, 점잖아요. 요거는 이제 큐트라고 한번 놔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접지지, 접죠? 접지니까, 요, 어딘가에, 요 어딘가, 요 어딘가에, 뭐가 있을까? 요거에, 요게 이제 존재한다고, 보자고. 그래서 이제 접지 도체고, 자, 유도되는 영상전화. 자, 접지 도체구에, 유도되는 영상전화다. 그걸 이제 Q-라 그랬죠? Q-. Q-. 그래서 요거를 Q 아니라고 놓으면은, 자, 이제, 자, 거기 이제 요 점에, 전위를 V1이라 그러면은, 배운 거가 있죠. 그래서 이제 P11, Q1, P12, Q2. 좀 배운 거를 좀 쓰자고. 자, 전위 개수 배웠잖아요. 자, 전위 개수를 배웠으니까 이제 전위 개수를 써서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자, 이제 또 암기가 돼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자, 얘는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이거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그죠? 그래서 얘는 투안하고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0. 자, 그러면은, 자,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봐. 계산해 보면은, 자,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반경이 A라 그랬지. 자, 이 반경이 A라 그랬어. 자, 그러면 이제 그 여기에 전위는 여기 어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거에 의한 전위와 요거에 의한 전위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어떻게 되겠나? 이게 A면은, 자, 전이니까, 바로 Q1. 여기도 Q1.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렇게 지워지겠지. 그럼 얘는, 요렇게, P11을 계산을 간단하게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피안투도, 자, 여기다가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가 뒤만큼 떨어져 있다고 지금 책에 돼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자, 이것도 어떻게 될까? Q2. 4파이 입시론 제로 D분의
표또 이렇게 쓸 수 있지. 응? 그럼 이거 지워지면은, 자, 얘도 4, 파이, 입시론 제로, d분의 1이라는, 자, 이런 이제 전위계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식을 다시 한 번만 써보면은, 자, 바로 q1 대신에 요거 넣고 q2 대신에 q를 집어넣으면은, 자, 그게, 계산이 되겠지? 자, 여기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q 다시라 그러자. 그리고 여기 여기는 Q라 그러자. 그런데 얘가 접지가 됐다. 접지가 되니까 0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은 요식에서 여러분들이 뭘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크기를 알 수 있어. 아, 크기. 크기. 그러니까 영상 전화의 크기를 알 수 있다. 크기를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 넘어가고 지우고 지우고 그러면은 자, 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자, 이런 크기를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 책에 계산을 했어. 크기가 이런 거구나. 자, 그러면은 이제 나는 위치도 알고 싶어요. 이제 크기, 영상 전화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 자, 요번에는 위치도 좀 알고 싶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자,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그, p'점이라고 돼 있어요. p'점. 그래서 거기에, 그거를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면, 여기, 응?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제 Q'라고 돼 있죠. 예, Q'라고 되어 있는 예, 그 부분에 자 한번 위치도 한번 알아봅시다. 자, 위치도 이제 아는 거는 여기를 이렇게 접지했어요. 자, 교재대로 그대로 쓰면은 예, 요거를 VA라 그랬네요. 자. VA라 그랬으니까 여기 여기는 A에서 R을 뺀 거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여기는 D에서 A를 뺀 거가 되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요거에 의한 거는 자, 4 파이 엡실론 제로 D에서 A를 뺀 거에 Q 그 다음에 4, 파이, 입시론 제로 A에서 R을 뺀 거 요거에 Q 다시 얘가 뭐냐 접지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요 Q 다시가 여러분들이 계산이 된 거니까 바로 D, A, Q. 자, 이제 이런 식이 여러분들 책에 써져 있어요. 자, 그 식을 이제 계산만 하면은 간단하게 이제 해줄 수 있겠지. 자, 요거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지.
넘어가서 정리하면은 이거 지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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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다 지워지고 남는 것만 쓰면은 여기는 요거 하나 남을 거고요. 자, 요거는 넘어갔으니까 요 마이너스는 이제 플러스가 될 거야. 그래서 넘어간 거는 어떻게 될까? A 마이너스 R D 하고 요것만 남을 거야. 요식에서 이제 이거 넘어간 거야. 두번안 쓸게. 그래서 넘어가고, QQ 지워지고, 요거, 요거 지워지고. 남는 것만 간단하게 쓰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얘는요, D-A. 여기는 A에. 자,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지. 그런데 이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바로 요 R 값을 계산을 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이제 R 값을 끄집어내야 되니까 여기서 A에 D 마이너스 D에 R. 자, 이렇게 되겠지? 여기는 뭐야? D 마이너스 A가 이렇게 될 거고. 자, 이거 이제 넘어가면은 AD, A 제곱에다가 AD, D-R. 자,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이 식에서 내가 원하는 R값을 끄집어낼 수가 있지. 그래서 요 거리가 얼마인지도 알 수가 있다. 넘어가자. 이렇게 되나?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R값을 끄집어낸 거야. 그러면 이제 뭐로 알수 있어요? 위치도 알수 있고요. 크기도 알수 있는 거야. 자, 위치와 크기. 그래서 이제 그게 여러분들 문제로 간혹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외우는 게 좋지? 이거 언제 이거 하고 있어? 그러니까 외워 그냥. D분의 A제곱. 그지? 영상전화니까 마이너스겠지? D분의 AQ 마이너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객관식 같은 거 나오면은 외운 거 가지고 톡 이렇게 치야 되는 거. 이거 하고 있으면 안 돼. 자, 그러면은 요거에 작용하는 힘은 얼마가 될까요? 뭐 이런 얘기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겠지. 작용하는 힘은 여긴가요? 그래서 전체 D에서 요거는 D-R이 되겠네. 그래서 두 개의 작용하는 힘도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힘 벡터인데 우리는 크기만 좀 계산해 보자. 그러면은 4 파이 엡실론 제로의 d 마이너스 r의 제곱 q 다시. 그지?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q 다시는 마이너스니까 요두개 곱한 거는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한 거가 이제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거는 반발력인지 흡입력인지 그거를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이게 이제 반발하는 건지, 자, 흡입하는 건지 바로 알 수가 있다. 마이너스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흡입이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흡입이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나오고요. Q에다가 요거니까 제곱하고 D분의 A. 자, 요거는 뭐죠?
흡입력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입시론 제로의 뒤에 마이너스 요 r 대신에 뒤에 a의 제곱이라고 자, 쓸 수가 있나요? 자, 이렇게 쓰면은 자, 요 식은 뭐 쉽게 한번 정리해 보면은 자, 여기 d로 묶으면 d의 제곱 a제곱의 제곱에 q제곱 d의 a 요 마이너스는 이제 흡입력이다 하는 거를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식을 정리해 볼까요? 정리하면은 자, 파이 입시론 제로 여기는 뭐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요 d제곱만 우회로 올라가주면 되겠지? d제곱만 네, 우회로 올라가서 정리를 해보니까 a, t 뭐죠? 뉴턴이죠. 알겠어요? 그래서 작용하는 힘도 계산했어. 이제 여기 작용하는 힘도 여러분들이 간단하지만 계산을 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흡입력이라는 거 까먹으면 안 돼. 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니까. 이제 이렇게 흡입이 뭔지 알지? 붙으려고 하는 힘이 작용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이 이걸 뭐 전이계수라는 거를 왜 했겠어요? 이런 거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 그래서 쉬운데 여러분들이 문제 나오면은 이제 초보가 쉽다고 얘기 안 하는 이유가 예,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봐서 그런 거야. 응?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은 쉬워요. 별로 할 게 없어요.